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키보드가 어느 날 갑자기 숫자 키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그램과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옵션이 변경된 경우에 종종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 다른 여분의 컴퓨터가 있다면 바로 연결해서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경우에는 본체에 있는 다른 포트에 USB를 연결을 하더라도 이 증상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주변 장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라이버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죠. 하지만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설정에서 접근성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마우스라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데 마우스를 왜 보는 거지 하실 텐데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키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마우스 포인터 이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로 되어 있다면 키패드 숫자 키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부분에 넘버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만 마우스 키 사용 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다면 숫자 키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넘버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비품이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키패드 숫자키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한다고 나오죠. 제가 키패드 숫자키 4를 계속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좌측으로 쭉 가죠. 바로 이 기능이 켬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켬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냐? 아닙니다. 밑에 보면 넘버락 키가 켜져 있을 때만 마우스키 사용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하고 숫자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은 됩니다. 켜져 있을 때만 마우스 키 사용을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키가 눌리는 것이고 넘버락 키를 이렇게 껐다면 지금 가운데 있는 마우스 커서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숫자키를 눌렀을 때 숫자는 입력되지 않고 마우스 커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옵션은 적용할 필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끔으로 바꿔주면 아주 쉽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거 아닌데 키보드 숫자키가 눌리지 않으면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답답했던 분들은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해서 키패드로 마우스 제어를 비활성화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키보드 관련된 다양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관련 영상을 참고하셔서 오류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